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왔어. 그게 뭐야, 영원히 사는 거? 잘 들어봐. 내가 지금부터 20세기판 미라 이야기를 해줄게. 미라 재미있어. 때는 1967년. 간암이 폐암으로 전이된 한 남성이 있었어. 그의 이름은 제임스 베드포드. 미국의 심리학 교수였어. 근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대로 죽고 싶지 않은 거야. 수십 년만 지나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냉동을 시켜다오. 그럼 나중에 날 풀어주면 되잖아 라고 부탁을 유언을 남긴 거야. 냉동 뭐죠? 근데 그게 60년대에 그게 가능했어? 실제로 통째 시신을 냉동 저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대야. 하지만 평상시에 왜 간호했던 간호사가 있을 거 아니야? 이분이 여기저기 일단 얼음을 싹 모아서 그 얼음 속에다가 시신을 넣어둬. 그리고선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지. 그중에 하나가 연명협회라고 있었어. 예전에 미리 문의를 했던 곳이야. 그래서 전문가팀이 도착하고 시체가 딱 시술대 위에 딱 놓이게 됐어. 우선 의료용 부동액이 혈관에 쫙 흐르게 흘러들어가. 그러면서 동시에 뇌가 손상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허파에는 또 산소를 쫙 넣었어. 그리고 그의 시신을 79도에 얼렸다가 196도로 올려. 이때 사람들 궁금해. 저때 79도와 196도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과학적인 의미가 있길래 하필 그 온도 했을까? 특별한 의도는 의미는 없어. 아이스 온도가 79도야. 영하 79도야. 근데 액체 질소 있거든? 액체 질소 온도가 영하 196도야. 그래서 거기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냥 드라이 아이스 넣다가 액체 질소로 옮겼어 하면 간단한 걸 간단한 거를 있어 보이게 하려고 영하 79도에 냉동했다가 영하 196도에 냉동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면 뭔가 근사해 보이고 있어 보이잖아. 아니 근데 그 냉동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또 그 전문가 팀들은 누구고? 그러니까 진호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 베드포드 박사가 죽기 5년 전인 1962년으로 거꾸로 가야 돼. 당시 물리학자였던 로버트 에팅거가 냉동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한 건데 근데 냉동인간 보존술을 이론적으로 처음 정립한 거지.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해. 전 생물학의 미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데 달려있다. 그리고 액체 질소의 온도인 영하 196도가 시신을 몇백 년 동안 보존하는 데 제일 좋은 온도다라는 제안을 해. 그러니까 영하 196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었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일 뿐이야. 애팅구도 그러면 지금 냉동인간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데 주장만 하고 자기는 거기에 참여 안 했으면 약간 사기꾼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진심이야. 그래서 2011년에 사망한 다음에 자기도 자기가 설립한 냉동보존연구소에 냉동보관되어 있고 그전에 자기 어머니와 아내도 냉동을 시켰어. 그러니까 시신을. 그러니까 냉동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실제로 진심을 갖고 있었던 거지.